안녕하세요. 효초 T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뼈를 강화하고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감자에 조금만 넣어서 같이 먹으면 다리 뼈와 근육이 짱짱해지는 음식 세 가지와 효능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70%는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인체가 노화되면서 하체에서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각종 혈관질환이 생기며 뼈와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또한 내려가는 바지를 아무리 올려 입어도 엉덩이 부분은 헐렁해 보입니다. 걸을 때나 스스로는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굳은 살이 생기며 아파서 금방 일어서게 됩니다. 다리는 항상 저리고 시리며 한달 이상 성욕이 생기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소변이 질질 샐 때가 많습니다. 전립선은 비대증이나 염증 등 질환이 생기며 발기와 사정이 잘 되지 않고 정액의 양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골반에 있는 근육까지 줄어든다면 변비는 심해지고 방귀를 참을 수 없게 되며 기침이나 재채기 할때 방귀나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각종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하체 근육량은 장수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체 근육이 줄어들고 부족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쉽게 하체 근육이 부족한지 알수 있습니다. 유럽 노인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입니다. 하체 근감소증 확인 방법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를 15초 안에 할수 있으면 근감소증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은 보행 속도를 보고 쉽게 근육 감소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행 속도가 5초당 4m 이하로 걷거나 200m를 걷는데 3분 이상 걸린다면 하체 근육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므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육 강화 운동은 생각보다는 쉽게 할수 있는데요. 스쿼트 15개, 런지는 양쪽 발 20개씩 3세트를 반복하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근육량을 쉽게 단련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이 힘들다면 하루 중에 여러 번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근육 형성을 돕는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하체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이 되면서 근육 강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면서 단백질 음식 섭취는 기본인데요. 보통은 육류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를 꼽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단백질 합성이 뛰어나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소량만 섭취해도 필요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면서 각종 성인병에 걸리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 식품으로 섭취하면 좋은데요. 콩, 두부, 브로콜리, 케일, 귀리, 아몬드, 호박씨, 버섯 등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에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필수 아미노산은 부족하지만 열량이 낮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성분이 없으며 건강에 이로움을 줍니다. 또한 열을 가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식생활 중에 섭취하기가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 근간소증이 있을 때 섭취하면 좋은 대표적인 식품이 감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많은 감자를 꾸준히 섭취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약해져가는 노인의 다리가 짱짱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수분과 탄수화물로 구성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따르면 삶은 감자의 수분 함량은 79.8%, 탄수화물 17.28%, 단백질 2.07% 함유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탄수화물의 비중이 작고 수분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감자에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르기닌 성분을 비롯하여 8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최고급 단백질 식품입니다. 중년 이후 노년으로 가면서 근육 손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쉽게 생기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키워주는 보조식품인 단백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흡수율이 높은 우유, 달걀, 감자가 중년과 노년층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면서 감자를 섭취하면 풍부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통해 근육을 생성시켜 다리를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은 식약청에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아르지닌, 알기닌이라고 불리며 혈관이 확장되고 체내 일산화 질소가 생성돼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중년과 노년층에서 하체 근육을 강화할 때 섭취하면 근육 형성이 잘 되고 근육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어졌습니다.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 작용을 촉진하고 중년과 노인에게 많은 고혈압 및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며 몸속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와 같이 먹으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하체 근육 강화에 좋은 음식은 아몬드, 우유, 달걀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아몬드는 단백질이 100g당 23.45g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이 337mg, 우유는 단백질이 3.43g, 칼슘은 116mg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단백질이 12.91g, 칼슘은 47mg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와 우유, 아몬드, 달걀을 같이 먹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향상되는데요. 연고를 유지하고 골밀도를 채워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등 뼈를 튼튼하게 하고 하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좋은 음식, 아몬드, 감자, 단백질 음료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1인분 분량이며, 찐감자 100g, 볶은 아몬드 25g, 우유 150ml, 삶은 달걀 1개를 준비합니다. 감자는 씻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게 잘라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익힙니다. 믹서에 찐 감자와 볶은 아몬드 우유를 모두 넣고 몸에 흡수가 잘 되어 근육 강화 효과가 빠르도록 잘게 갈아서 완성합니다. 다리를 짱짱하게 만드는 음식, 아몬드, 감자, 단백질 음료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삶은 달걀 1개를 포함한 1인분 분량을 12일 동안 매일 아침에 섭취하고 2일 동안 쉽니다. 다시 12일 동안 아몬드, 감자,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반복해서 먹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뼈를 강화하고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 등
다리 근육을 키우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나 지인 등 소중한 분께 공유하여 건강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효초에게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뼈가 튼튼하고 다리 근육이 빵빵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